이제는 일반 가정에서 생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기보다는 절임 배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들도 이에 맞춰 절임 배추를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과 폐수를 활용한 재생소금 생산에도 나섰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늘어난 주문 물량을 맞추느라 절임 배추 시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배추를 세척해 30시간 소금에 절이는 번거로운 작업을 대신하다 보니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영월에선 지난해 3,900여 톤이 판매돼 7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생산 농가로서도 출하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재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절임 배추로 가공해 팔면 부가가치가 3배로 높아져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공급하고 우리들은 그만큼 또 안정되고 보장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거기 그게 가장 매력입니다. 횡성군은 이런 추세에 맞춰 한우, 더덕, 안흥 찐빵과 함께 횡성 7대 명품의 절임 배추를 선정하고 내년 횡성 배추의 지리적 단체 표장과 공동 브랜드 개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이 집중된 둔내면에 대형 생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생산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절임 배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소금물이 환경오염원으로 떠오르자 육지 염전 조성도 추진됩니다. 수분을 증발시켜 재생소금을 만들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를 노린 겁니다. 겨울철에 제설용이라든가 기타 그 산업용으로 재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달 말까지 1억 1천만 원을 들여 남면 일대에 간이 염전시설 등을 갖추고 재생소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